시기방에! 아, 고고방에! 잘생겨서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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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ll tell you what it says. It says I love you. 오! 뭐야! 와, 멋있다! 아, 웅디. 아, 네네네. 우리 자존감 지킴이 분들이 오시는데. 네, 그쵸. 저희가 맨날 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받는 거 뻔하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치?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보고 싶어.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DJ 야니 드랍 더 빗. 드랍 더 빗, 야. 야, 이거 뭐 연애 편지 때 건데? 섹시 도발. 어떻게 진짜 섹시 백이야. 안 노래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게스트 분들 한번 모셔볼까요? 게스트 분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네. 새해 첫 게스트죠. 우리 자존감 지킴이 엔하이픈입니다. 우리 델링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그래, 그렇죠. 엔하이픈입니다. 제 방문해 진 게스트 분은 엔하이픈 분들이 처음이시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바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야죠. 처음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게 될까 멜론 스테이션의 웅디입니다. 고 웅디! 고 웅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준디입니다. 고 준디! 고 준디! 자, 정원이.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정원입니다. 고 정원! 고 정원! 아,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제이입니다. 고제이! 고제이!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희승입니다. 고희승! 고희승!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니키입니다. 고니키! 고니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성훈입니다. 고성훈! 고성훈!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제이크입니다. 고제이크! 고제이크!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선우입니다. 고성훈! 고성훈! 진짜 근데 우리 엔하이픈 여러분들 어떻게 오랜만에 이게 될까를 찾아봐 주셨는데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지내셨나요? 아,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웅디랑은 또 이제 활동도 겹쳤었는데. 아, 맞아요. 어디서 마주친 적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이렇게 보셨어요 혹시? 아, 진짜 변태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 갑자기 이렇게 못하겠다. 아, 좀 눈빛이 좀 별로였고요.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엔하이픈 여러분 오늘 빡빡 웃고 가실 준비 됐죠? 네! 좋았습니다. 우리 엔하이픈 분들이 진짜 매력 부자잖아요. 매력 부자. 네. 잘생겼지, 귀엽지, 멋있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어드리는 별명들로 토크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혹시 엔진 분들은 엔하이픈 분들을 부를 때 어떻게 애칭이라는 게 있나요? AB6IX는 이제 에미뉴 분들이 저희를 예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AB라서 예삐라고 부르시는데 혹시 엔하이픈 분들은 UIP는 그러면 저희는 어떤 별명을 지어드렸을지 첫 번째 별명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소화이픈인데요. 2021년 이 소외해였던 만큼 정말 네. 소처럼 열일하신 우리 엔하이픈에게 딱 들어맞는 별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트윙크데이즈드 그리고 띵크데시드 두 번의 활동이나 이제 하시고 또 연말에는 연말이픈이라는 별명이 붙어질 정도로 연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완전 열일 장렬. 근데 장렬이 뭐예요? 장렬 그런 거 몰라요. 몰라요 이런 거. 감지 작살 이런 거 모른다고. 특히 연말 무
무대하면 이제 엔하이픈 댄스 브레이크는 아~ 필승이라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오고 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마마잖아요. 마마. 아~ 이제 성훈 씨가 피핏 물속에서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손이 빨개지셨다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이렇게 들었는데. 잘 지워졌나요 이거?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빡빡 닦였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좀 빨간신 것 같은데? 원래 손이 좀... 아, 그리고 또 정원 씨 이제 넘비곡 이 퍼포먼스 마지막 부분에서 공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던 우리 엔진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이게 CG다 아니다 이게 되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 CG는 하나도 없어요. 오! 네. 오! 평소에 축구를 좀 잘하시나 봐요. 아 조금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고향이 어디였죠? 영등포예요. 아 영등포. 영등포 제라드. 영등포 제라드. 영등포 제라드. 영등포 제라드.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준비한 게 있어. 정말 찰떡인 게 나 폼 때문에 살고 죽고라는 파트를 주셨어요. 평소에도 좀 이렇게 폼을 잡으시는 편인가요? 너무 많이 잡죠. 많이 잡죠. 자주 만지지. 많이 잡으시는구나 폼을. 제이씨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는 게 뭐든지. 많이 잡지. 인정하시나요? 당황했을 때 표정 나왔어요. 지금 이 표정 진짜 완전 당황했어. 진짜 인정합니다. 근데 네.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아, 진짜. 으르렁 나왔을 때 엔하이픈 전원 초딩이었던 거 실화냐? 아, 맞아요, 초등학교 맞아요. 때. 초육. 초육! 오. 저희 누나가 엑소 선배님 팬이었어가지고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여기도 있어요. 아, 여기도. 네. 저는 동방신기 선배님들이랑 슈퍼주니어 선배님 이름 못 외우면 누나한테 맞았어요. 뭐야? 영재죠? 시아준수지! 시아준수지! 저 여기 진짜 맞으면서 주입식 교육! 아, 13분 다 외운 누나 저기 죽을 뻔했어요. 아 이게 좀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무대에서만 서면 짱 하이픈이지만 또 이렇게 귀여울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별명 바로 엔 아기스.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이게 돼요. 엔 아기스. 사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A 시상식 때 바로 이 기사가 나왔는데 A 아티스트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좀 디테일한 스토리가 궁금해요. 저희가 정원 선배님이 여기 계시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내미셔가지고 오 이러고 지금을 이용해 우리 세븐틴 정한 선배님께 영상 편지 한다. 이걸 이렇게 안고 안고 가슴에 안고 진짜 아프요. 진짜 아프요. 아아 네 정한 선배님 일단 제가 세븐틴 선배님 퍼포먼스를 보면서 굉장히 배운 게 많은 것 같고요. 정한 선배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너무 귀여워. 이제 정원 씨가 이제 정한 선배님을 향해 수줍게 표현을 하고 계실 때 정한 선배님과 아찔한 일화를 만든 멤버가 또 누구신가요? 이렇게 하는데 자백하십시오. 자백하세요. 자백하세요. 제이크 씨예요? 자백하세요. 제이크 씨예요? 누구예요? 선혜입니다. 아니 이렇게 선한 얼굴로? 무슨 일화를? 무슨 일화를? 아찔한? 아찔한 어떤? 이게 사진 을 보면은 표정부터가 아찔한데 와 진짜 표정부터가 아찔하겠죠. 브이앱에서 신기반기 뽕뽕반기 알아? 라는 댓글을 보고 이런 표정으로 아 요즘 애들은 진짜 모르겠다라고 요즘 애들이 신기반기 뽕뽕반기 알아요? 이게 뭐예요? 아 요즘 애들 진짜 모르겠다 도저히. 이 바로 이 신기반기 뽕뽕반기가 세븐틴 정한 선배님께서 만든 유행어였던 거죠. 이거는 좀 미쳤나. 너무 귀여운 게 선우 씨가 댓글을 보고 이 유행어의 원작자가 정한 선배님이란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진짜 재밌으시다. 대박 대박 이렇게 막 박수를 이렇게 짝짝짝 쌍따봉까지 이렇게 날려주시더라고요.
B급. 너무 잘 나와. 맞아, 대차급이었어. 그러게요. 솔직히 신기방기, 뽕뽕방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어요? 근데 요즘 막 어쩔 TV 막 이런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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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쩔 TV, 어쩔 TV. 새로운 스타일러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크게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우 씨도 네. 정한 선배님께 아, 영상 편지라도 이번에 사업을 사진 들고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요. 아, 정한 선배님 정말 일단 먼저 죄송하고요.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뭔가 요즘 트렌드 정말 맞게끔 저도 가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기방기 뽕뽕방기 정말 앞으로도 너무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 좋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화목을 위해서 네. 신기방기 하면 뽕뽕방기 같이 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신기방기! 아, 뽕뽕방기! 아, 좋습니다. 네. 자, 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죠, 또. 네, 저희가 지금 N 아기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 남의 집 아들은 쑥쑥 크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 니키 씨가 와. 엄청 컸어요. 그냥 그대로 한 번 했어요, 나는. 와, 뭐야? 고작 2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거짓말. 진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엔진 반전이 부르시는 이제 별명이 니시무라 마니무라. 마니무라. 들었는데. 아니 뭘 드신 거 진짜 텐텐이 비결인가요? 아네 맞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마음이 텐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텐텐도 있는 거 같아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성장통이 올 때마다 텐텐을 받아서 취했다는 거죠. 그럴 때 보셨는데. 혹시 멤버분들도 니키 씨의 성장 속도에 깜짝 놀랄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항상 깜짝 놀랐죠. 아이랜드 때 제이형보다 작았거든요 사실. 근데 원세 선우 형을 많이 컸잖아요. 저 약간 들어보는데 메세나폴리스 들어오고 빌딩들이 막 들어와서 너무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팀 막내 보민 씨는 키 크니까 형들 정수리 보는 맛에 큰다고 키도 맨날 장난쳐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별명으로 콩나무라라고 콩나무라 진짜 말이잖아. 콩나무라라고 저희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빛내나는 사진을 또 하나 찾아왔어요. 어? 진짜요? 오오오오 너무 귀엽죠? 정원 씨의 아가 시절입니다. 저희가 진짜 우리 엔진 분들을 위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정원 씨, 네? 혹시 의자 한번 들어봐 줄 수 있어요? 와, 아 그래서 정원이만 의자가 있나? 아, 네 여기 안에. 뭐야? 짜라라. 짜라라라따. 정원이한테 연락했어. 네? 진짜요? 진짜요? 거짓말이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거짓말이죠. 너무 귀여워. 그러면은 자 같은 포즈 하나 둘 셋. 아이고 보드 돌잔치야. 아이고 보드 돌잔치야. 진짜 그대로 크셨네요 진짜. 이번엔 바로 멋쟁이 푼 얘기를. 멋쟁이 푼. 먼저 우리 마티형 희생 씨. 원래도 만능캐로 굉장히 유명해요. 맞아요. 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비주얼은 또 많이 모여요. 굉장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 진짜 별걸 다 잘하는 게 절대 음감이시래요. 맞아요. 야 그럼 희승 씨 그럼 저희가 한 가지 행복한 게 있어요. 네. 자 이거 뭔지 알아봐주세요. 일단 자, 하나 둘 셋 요호! 요호! 약간 라에서 라샵 정도에서 내려왔어요.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그러면 하나만 더. 아니 근데 확인을 못해가지고 희승씨가 맞다면 맞는 거예요. 아, 사실 희승씨가 네, 절대음감에다가 사실 저번에 나왔을 때 저랑 같이 무릎춤으로 여기 한번 싹 쓸었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오리걸음을 그렇게 잘하신대요. 혹시 이것도 오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 와서 바닥만 쓸고 찔러가지고 할 수 있죠. 이게
간단한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빠르게 하는 거야. 어, 이거 귀여워. 어,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저 어떻게 해? 이거 그건데 그거? 어? 근데요? 야, 웅아 태극도 이거 좀 봐. 나 등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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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갈까요? 크로스? 자, 네, 니가 한번 돌려주세요. 세 번 돌릴게요. 이고 Let's go. 아, 이거. 아, 우리 둘이 같은 집안이네. 아, 멋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우리 바로 아우. 너드 남주 아니냐는 목소리인데 그 스파이더맨이 옷 입기 전 범생인데 약간 조금 느낌 있는 범생이. 그러나 이제 네. 또 셔츠랑 안경 같은 거 벗으면 푸른 킹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전형적인 미드 남주 넷플릭스 상인 제이크 씨를 위해서 너드의 대명사죠. 스파이더맨 대사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큐카드를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저 대사를. 느낌이 쟤 널드 같다. I'll tell you what he says. He says I love you. He says I love you. 와 멋있다. 아니 누가 지금 여기 카카오 페이지랑 멜론에서 넷플릭스를 틀었어? 그런 일 없이. 아 대박이다 대박이야. 네. 지금 완전 엔진 분들만의 피터 파커예요. 아 피터 파커죠. 피터 파커예요. 네. 근데 우리 또 제이 씨도 외국에서 살다 오지 않았어요? 아 네 저도 이제 미국. 그럼 이번에 또 미국 영화는 어떻게 다른지 제이 씨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미국 영화? 어 저 같이. 예, 예. 교수님 같은 멋지 멋지. 되게 멜드 같지 않고 되게 뭔가 되게 다른 느낌 아니에요? 거의 교수님. I'll tell you what it says. It says I love you. It says I love you. 와! 아 이거 인형으로 들으니까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아 인형 듣고 있어. 설정 관한 캐릭터가 또 한 분 더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성훈 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무지막지하게 또 엄청 잘생기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기성말로 얘기해요. 바쁘냐? 네가 잘생겼어. 여자애들이 기성말 하는 거야. 어떻게 이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어... 글쎄요. 뭐 제가 인정하면 좀 너무 뻔뻔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인정 안 하셔도 뻔뻔해 보여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어린 소녀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요새는 기자님들까지 짜증을 나게 하네요. 기자님? 네! 아니 얼마나 짜증을 나면 엔하이픈 성은 잘생겨서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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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 느낌표도 없고 그냥 진짜 짜증나신 거예요. 진심! 진심! 이 기사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성훈 씨? 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겨드랑이 제모 한 거 사진 올리면서 준비된 아이돌 이런 거. 다 나한테는, 다 나한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진짜. 나한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네, 조금. 이번에는 마지막 별명입니다. 아, 마지막 별명. 바로바로, 대유진 푸! 첫 번째는요, 세계 최초 왜 카메라에서 갑자기 꿀을 빠셨나요? 아, 저때 한참 이제 뭔가 집중력을 너무 많이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방송이다 보니까 되게 피로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팬티에서 항상 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방송에서 꿀 빠셨구나. 아, 이게 진짜 리얼 이게 허니제이잖아요. 이게 진짜 허니제이거든요. 남은 방송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다 같이 꿀 한번 빨고 갈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하나, 둘, 셋, 꿀 빨자! 아, 맛있다. 달다. 역시 벌었다 이거. 길었죠? 그렇죠. 네, 드디어 기다리던 기승전결의 기승전결 시간.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본론 우리 엔하이픈 여러분들이 리패키지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약 3개월 만에 빠르게 돌아와 주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이 씨가 이번 컴백이 엔하이픈 역대급 활동이 될 거라고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기를 엔하이픈 역대급 활동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컨셉 필름들이 엔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야, 이렇게 약간 이런 좀 태투 느낌과 이렇게 있는데 어? 근데 일곱 분인데 한 번 어디 가셨어? 짜자잔! 유독 우리 선우 씨만 약간 좀 뿌띵뿌띵하게 약간 너무 귀여워요. 머리에 핑크 스티커까지 해서 혹시 본인의 취향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우리 선우 씨? 아 이거 이게 사실 원래 없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이게 추가, 스티커가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엔하이픈 컨셉 포토에 유독 이런 구도가 되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아 요런 구도가 좀 많이 등장하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요거는 날아가는 그 헬륨 풍선, 요거는 하수도에 빠진 아이폰. 네. 그리고 요거는 변기에 빠진 아이폰. 이런 느낌이에요. 반짝 지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또 약간 옛날 저희 드라마를 맞아요. 보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거침없이 이거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런 걸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네,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이 각도가 못생겨 보이는 각도이기도 한데 우리 엔하이픈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소화해내는 이기시는 거죠. 그런 최고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저희가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초 공개예요. 자세히 뜯어보고 싶은데 보컬, 댄스 이렇게 나눠서 킬링 파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킬링 파트는 바로 보컬 킬링 파트죠. 아하, 네. 아하. 오늘도 바로 역시 믿듯 우리 희승 씨가 들어주시나요? 네,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코러스 파트를 한번. 요! 렛츠고! 좁은 너머의 나야 우리 현실로 fade 이 거짓들 사이 현생 속으로 답은 소리가 너무 트렌디하시다. 아, 너무 좋아요. 현생 속으로 답은? 그렇습니다. 아니 현생 속으로 답은 와 진짜 나중에 라이브도 한번 같이 하죠. 아, 좋죠.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댄스 킬링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난번에는 이제 엔하이픈 여러분들이 부채춤 댄스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는데 마이어 댄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오. 오 봉지. 예스. 껍질. 봉지. 봉지 나옵니다. 와.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게요. 근데 웅 씨, 네. 어떡해요. 이렇게 재밌게 지내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친구분보다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또 오늘 두 번째로 오셨다 보니까 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엔하이픈 여러분들 오늘 이게 될까 멜론스테이션에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든 씨부터. 저는 사실 저번에 끝나고 여기가 쥐가 나가지고 아 그래요? 오늘 약간 조절해야지 하고 왔는데 오늘도 아프네요.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거라서 야 기대 많이 해주세요. See that? 감사합니다. 다 우리 폼지이 씨. 네, 겁지이 씨. 항상 이렇게 뭐 재밌고 활기차게 활동 중마다 이게 되게 칠업된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 돼서 긴장 풀려갖고 더 재밌게 한 것 같고 이제 띠디님과 명장면 옮겨서 만족하고 갑니다. 명장면 매번 희승 씨 다음에는 뭐 할지 잘 리키 씨 저번에 너무 웃겨서 힘들었는데 오늘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웃으니까 너무 웃어서
그만큼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왕자님. 아, 네. 저도 너무 재밌게 했는데 저번에 좀 긴장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너무 마음 편히 했던 것 같고 MC 진행을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공중파에서 잘려요. 그게 공영방송이잖아. 공영이야, 공영. 아우, 큰일이야, 큰일이야. 너무 재밌어요. 아, 큰일 안 돼, 안 돼. 공영방송 KBS는 더 안 돼. 아주 안 돼. 우리 이제 피터 파커 씨. 아, 네. 제가 저에도 말했는데 진짜 탑5 안에 든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한 것 같아요. 아, 자신감 좋죠. 아, 우리 노선우 씨. 아, 진짜 제가 원래 사실 말이 되게 많은데 네. 여기에 오면 좀 되게 근데 너무... 강도가 되게 뭔가 순한 맛 말한 맛 같은데 너무 싫어져요. 아, 진짜 너무 문제가 힘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엔하이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매일매일 레전드 갱신하며 멋진 활동 보여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하이픈 대박이요! 안녕! 내 생으로 다이브! 다이브! 쿠쿠쿠